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더우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제주도에 갔다가 AS권이 좀 있어가지고요. 요것저것 좀 봐드리려고 좀 가고 있는데 오늘 컨텐츠 주제는 외부에 있는 업체가 컨택이 돼서 우리 집 공사를 했을 때 좀 거리가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럴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떻게 처리를 좀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분당에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경기랑 서울권 때를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요 바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한 2년 전 그때쯤에 부산 명지 쪽에서 하나 공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제가 간 거고 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AS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인근의 업체에서 공사를 하신 거에 비해서 대응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게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으로. 그래서 육지에서 공사를 하러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사후 처리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근 지역에서 업체를 선택하셔가지고 공사하시는 게 이제 가장 나이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업체여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도 외부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인력, 그 인프라가 이제 갖춰져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미디어 오빠한테 해라. 미디어 오빠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커뮤니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요. 인테리어 쇼가 전국에 우리 대표님들이 계시고 아카데미 출신들 대표님이시죠. 그리고 한국인테리어협회 카이드 대표님들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쇼 같은 경우는 한 300업체 정도가 전국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협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50개, 거의 한 300개 육박하는 업체가 이제 있는데 협회 혹은 어떤 소속에 가입됐다고 해가지고 인프라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각 조직별로 좀 끈끈한 어떤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이 좀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두 조직이 아무래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 지역, 가까운 지역 할 거 없이 디테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고 공유도 하시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도 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제주도에 뭐 현장 감리 개념인 거죠. 한마디로 가서 일을 하고 현장을 끝내고 왔지만 저희 팀을 100% 제주도로 함께 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인테리어 쇼에서 계셨던 우리 대표님, DH 디자인 김도현 대표님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작업자분들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철거 설비가 그랬고요. 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구팀이 있었고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뭐 주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서 제가 이제 좀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의 인테리어 골마 대표님께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필름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또 샤시라든지 이렇게 좀 연결을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좀 했습니다. 아주 뭐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고 작업자 시공자분들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다라는 거는 외부에 나가서 공사하고 나중에 사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자유롭다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그 명지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타일이 좀 이렇게 깨진 게 있었다. 어디 뭐 떨어뜨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타일을 좀 구매할 수 있느냐. 원래는 좀 더 타일을 많이 남겨드리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 명지에서는 저희 타일팀이 이제 내려가서 하기도 했지만 저희 타일팀에 또 인프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장님 한 분을 또 부산에서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 쪽에 우리 고객님께서 부산에 있는 타일 반장님이랑 조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자재를 좀 공급해 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연계만 된다면은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현장 감리라든지 턴키 개념으로 한 3시간, 4시간 거리에 있는 업체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이제 제주도 가면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로 제주도에 보통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뭐 시공 퀄리티가 좀 좋지 않다라든지 사람들이 좀, 좀 뭐라고 될까 고여 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현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 있는 업체라든지 뭐 다양한 인적 어떤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서울이라든지 육지에 있다가 내려가시면서 공사를 이제 하시게 될 때는 아무래도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연결점이 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팀을 모셔가지고 이제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껏 대부분의 분들이 현지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쪽에서 업체 연결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시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많이들 하셨다라고 좀 보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일정 수준, 일정 퀄리티 이상의 실내 공사를 할 수 있는 팀이 존재하고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인테리어 쇼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업체 선정을 좀 하시고 그리고 카이드 쪽에는 우리 그 인테리어 협회 쪽에는 어떤 식으로 컨택을 좀 하셔야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추후에 그래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서 모셔다가 하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퀄리티를 좀 보장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이 있고 난 당신을 원함 이러면은 계약서 상대로 성실 이행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뭐 맞는 말이겠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그 거리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이제는 어떤 인테리어 인프라라든지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직을 좀 현지에서 이용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비용이 저렴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공사 금액이 몇천 단위 때로는 억
신뢰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업체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씀들도 가끔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노출 빈도는 이제 서울 경기권 쪽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인테리어쇼 우리 졸업하신 대표님들 수강하신 대표님들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됐고요. 대신에 사실 누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간 자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계약서대로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이라 제가 좀 멍하고 좀 말이 꼬이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감리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를 컨택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현재 수준이 있는 대표님들이 많이 등장하시고 잘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갈 만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그 인테리어 쇼 1기로 졸업을 했고 이제 그 디테일 가지고 그리고 동료 대표님들의 어떤 좋은 인프라를 저도 같이 이용하면서 네, 좀 피드백도 주고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누구를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 들어오셔가지고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좀 보시고 문의도 좀 남겨보시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나은 결과물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떤 현장의 집중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문득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게 좋은 정보라든지 필요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동네에는 믿고 맡길 업체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 또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